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오늘 PD수첩은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른 신종 전세 사기 수법을 취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전세금은 문제가 없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로스쿨 학생들 중 일부를 검사로 임용하겠다는 법무부의 검사 임용안이 흘러나오면서 법조계 전체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합격한 사법연수생들이 입소식을 집단으로 거부하고 심지어 현직 변호사들까지 거리 집회를 열고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법조계 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974명의 사법연수원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강당 안은 텅 빈 좌석이 가득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불참한 사법연수원 입소식. 연수원 입소식 집단 거부에 이어 현직 변호사들의 집회까지. 법무부의 새로운 검사 임용 방안을 놓고 벌어진 법조계 내 사상 초유의 사태 취재했습니다. 입소식 파행 다음 날인 지난 3일, 사법연수생들은 법무부의 로스쿨 임용 방침 전면 무효화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왜 새로운 검사 임용 방안에 대해 이토록 반대하고 나선 것일까? 사법시험을 합격한 연수생조차도 엄격한 시험을 거쳐서 검사가 되고 또 공무원이 되는데 왜 로스쿨 학생에게는 아무런 시험 없이 그것도 변호사 시험 합격하기도 전에 고위직 공무원인 검사에 임용될 자격을 부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시험을 통해 검사를 선발하던 기존의 임용 방식에서 벗어나 로스쿨 재학생 중 상위 10%에 한해 로스쿨 원장 추천을 통한 검사 임용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법연수원생들의 반발은 거세졌습니다. 무시험으로 검사를 임용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공정성에서 좀 의문 입장이죠. 소위 말하는 게 뭐 그 현대판 음소제다. 아니 평범한 그 요소 추천이란 제도 자체가 추천권자의 주관이 상당히 많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추천에 의할 경우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런 공정성 논란에 대해 로스쿨 측에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완전 면접형 아니냐, 이제 이런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장 추천제로 하게 되더라도 결국에 이제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뭐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 로스쿨 원장의 추천이라는 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사 선발을 위한 하나의 조건일 뿐이란 현대판 뭐 음수제다 이런 표현 자체는 지금 검사 임용 방안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와 로스쿨 생들을 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원장 추천제가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할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업무에 필수적인데도 현재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조차도 형사소송법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나 재판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형사소송법 과목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 본인이 미래에서 실무를 수행할 학생이라면은 굳이 형사소송법 과목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가 않고요. 형사소송법 혹은 어떤 형법 강론 같은 것도 제대로 잘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분들이 만약에 검찰에 갔었을 때 그래요. 가는 건 그래요. 많이 갔다 손 치더라도 과연 그들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괜히 사회적인 낭비가 아닐까. 로스쿨의 커리큘럼에 관한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기존 법대가 4년이잖아요. 그리고 로스쿨은 3년이에요. 4년 다니신 분도 잘 모르는 게 법인데 솔직히 그 3년의 커리큘럼으로 또 학점, 이수학점도 대학원이니까 더 적을 거 아니에요.
아직 시작인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초기 단계에서 이제 아직도 졸업생이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자질을 운운하는 것은 일단 시기상조이지 않나. 연수생들의 훈련 강도가 로스쿨생의 그것보다 당연히 더 높을 수 있고요. 그런데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에 사용자가 내리게 되는 거고.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구체적인 검사 임용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며 추천 학생들을 바로 검사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 실무 수습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검사 임용 방식 논란, 법조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법 연수생에서 얼마를 뽑고 뭐 로스쿨에서 몇 명을 뽑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배척해야 할 것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앞으로 어떤 그 임용 기준을 가지고 법조인들을 선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법조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잣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로스쿨 첫 졸업생이 나오는 2012년부터 사법연수원이 폐지되는 2020년. 그 사이 8년간은 사법연수원 출신 판검사와 로스쿨 출신의 판검사가 함께 양성됩니다. 하지만 임용 방식이나 임용 비율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양측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양측 모두가 납득할 만한 임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요즘 전셋집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전세금이 폭등한 데다 공급마저 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서민들의 목숨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세 계약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전세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박상준 PD가 취재했습니다. 충청 지역의 서민 아파트가 술렁거리고 있다. 31살 수진 씨는 전세금 3천만 원을 떼일 위기에 처해 있다. 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 부동산 중개비를 아끼기 위해서 집주인과 직거래를 한 것이 화근이 됐다. 전등도 갈아주고 현관 센서 등도 고장났다고 바꿔주고 혼자 혼자 사는 집이라고 위험하다고 보조기나 막 바꿔주고 거리는 걸게도 멀어지면서 정말 천사 같은 주인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2월달에 원래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막 찾아와서 문 두드리면서 너 집주인이라고 너 누구랑 대학교를 가냐고 그러면서 사기당한 거라고 소리치고 집주인 행세를 해온 40대 정씨 부부가 경찰에 체포됐다. 알고 보니 정 씨 부부는 월세 세입자였다. 월세 계약 과정에서 얻은 집주인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신분증을 위조한 다음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김 씨와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챙긴 것이다. 분명히 그 집주인이 신분증도 보여줬어요. 등기부등본 나를 먼저 말했어 알았는데 등기부등본하고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먼저 확인해 보시라고. 근데 그게 위조된 신분증일지 누가 알겠어. 피해자는 김 씨만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이웃 동네 조 씨도 정 씨 부부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전세 사기를 당했다. 전세금은 1,900만 원.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해 천안에 내려온 조 씨 가족의 마지막 미천이었다. 서울 전세가 좀 전세금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빚 정산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좀 살아보고자 하려고 정리하고 그러고 해서 이제 내려온 거죠. 그게 가진 전 재산이었는데 그게 이제 다 날라갔죠. 계획은 그래도 좀 세우셨어요? 계획을 어떻게 세워요? 세울 수가 없죠. 지금 가진 돈 전부 없고 전 재산 날리고 어디 가서 기부하고 싶은 심정뿐입니다. 진짜 저희가 진짜 지금 여기 3층이랑 같이 3층이랑
뛰어내리지도 못해요. 뛰어내려 무슨 병신되면 병원비 더 들까봐. 아, 10층이었으면 아마 뛰어서 내려 죽었을 겁니다. 같은 수법에 전세 사기를 당한 이웃집 새댁이 찾아왔다. 한 살배기 아이를 둔 이 씨는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보금자리를 잃었다. 기가 막히죠. 저희는 진짜 기저귀가 우유가 매일 형편이 안 됐었어요. 남편이 일당이 지 별로 안 됐거든요. 한 달밖에 안 됐었는데 진짜 처음으로 월급 다 왔어요. 월급 다 왔는데 아 이제 진짜 좀 살겠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전 세상이 이 아파트에서만 27가구가 정 씨 부부에게 전세 사기를 당했다. 정 씨 부부는 2008년부터 충남 천안 일대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만 131가구 피해액이 41억 6천만 원에 이른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최대 18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임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위조해 사용했다는 점이다. 발급하는 것처럼 그 상대방의 등기부 등본과 그 인적사항을 요구를 하면은 주민등록 발급 확인서를 위조해가지고 자기들 사진을 부착시켜서 상대방한테 믿도록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 정 씨 부부는 실제 집주인 인적사항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가짜 직인을 찍어 발급 신청서를 위조했다. 사건이 불거진 후 진짜 집주인들이 나타나 피해자들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김 씨도 방을 비워달라는 주인의 통보를 받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김 씨의 수입은 월 41만 원의 보조금이 전부다. 그래도 전세 덕에 빠듯하나마 살아왔는데 월세를 낸다면 살아갈 길이 없다고 한다. 주인이 나가려면 갈 데가 없는 거야. 여기서 죽는 게 나가서 죽어라 가서 죽어라 마찬가지니까 나 가, 여기서 죽으라고 내 유서까지 써놨어요. 지금 저희 때 가봐요. 네, 네, 유서 썼어요. 유서 써놨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써놓고 가뜩이나 몸이 안 좋아서 죽을 날 먹이다 여기 있는 사람한테 이르시 네, 전재산인 전세금을 사기당한 서민의 입장에서 참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밝혀진 전세금 피해액은 총 4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한 정 씨 부부의 돈은 3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실제 주인에게 맡긴 월세 보증금도 2, 3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비록 사적인 계약이라고 하지만 전세금은 서민 생존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그런데 박상준 PD, 최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거래에서도 전세 사기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믿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를 당했다는 사건이 수도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계약을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난해 지방대학을 졸업한 후 수도권에 직장을 얻은 강종민 씨. 전세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고 한다. 강 씨는 회사 주변을 수소문하다가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셋집을 발견했다. 신봤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대체가 가물더라도 없었는데 마치 매기 있습니다. 월클링 하고 좀 물건 벌려고 집 다 안내해 주고요. 그다음에 먼저 보고 가신 분 계시니까 지금 등급 먼저 걸으시라고 아니면 내가 장담을 못한다고 얘기하고 빨리 급하면 빨리 다시 나가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이제 보증금 200개의 등급 걸어놓고 4,500만 원에 나온 전셋집은 대형 오피스텔의 원룸이었다.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 주인이 외국에 출장 중이라 자신이 건물 관리와 전세 계약을 위임받았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중개사의 말을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인 난에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도장을 찍었다. 잔금 4,300만 원도 중개사의 통장에 입금시켰다. 왜 중개사한테 줬어요? 그 집주인한테 보냈어요? 집주인이 자기 외국에 있다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뭐 거기 있던 사람이 원래 세입자가 나가면서 돈을 받아야 나가야 되니까 스탠바이 하고 있다고 돈을 X한테 붙이면 그걸 찾아서 그분한테 줄 거라고 그분에 주라고 하더라고요. 강 씨가 중개인을 믿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 업소는 1억 원 손해배상 책임 보증 업소였다. 공인중개사가 공제 증서도 발급해 주었다. 사고가 날 경우 최대 1억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이었다. 공제가 증서를 보증해서 사고가 날 때 뭐 1억 한전에서 보상을 한다. 이런 문구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뭐 일단 전세금이 1억보다 훨씬 낮은 반밖에 안 되는 액수니까 잘못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안심을 했죠. 그런데 지난달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다. 혹시 전세냐 월세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세입니다. 그 임대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는 또 월세가 입금이 안 돼서 부동산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다고. 놀란 강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했던 공인중개사는 이미 전세금을 챙겨서 외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했다고 속여서 그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나는 월세를 로클에서 샀으니까 월세를 그 사람한테 이제 낮아야고 좋다고 했는데 은혜를 했는데 그 사람은 딴 꿈에도 생각 안 했지. 누가 뭐 월세를 냈는데 누가 전세놀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사례가 37건, 피해액이 9억여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치려들 경우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씨는 법학을 전공해서 법에 밝았지만 전세 사기를 당했다. 그럼 지금 이제 다 알고... 아니 법대 나온 놈이 그걸 사기당하냐. 또 일반인들이 제가 이 피해를 당했다고 말을 했을 때 아니 얼마나 어리숙하게 했으면 너 피해를 당했냐. 근데 당신들이랑 그럼 잘할 수 있... 아니 저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몇 년 전에 있었을 때 뉴스를 얼핏 들으면서 정말 어리숙한 사람들 많네 세상에.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저러지 팔기를 치지 뭐 이랬었거든요. 저도 비판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지금 비판을 받게 된 입장이 되니까 그런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중에는 공인중개사도 있었다. 같은 전문가지만 사기 조짐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중개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침묵해 보이겠다거든요. 그래. 그래서 인증을 싹 확인하고 상대방까지 확인했어요. 인증 중 신분인가 확인했어요. 근데 인증 입장에서 여기까지 했으면 더 어떻게 확인했으면 절차가 없어요. 이거는 사기 치려고 나온 거거든요. 100가지고 1000가지 계속 밀고 갔습니다. 저는 진짜 감정적으로는 야, 나도 사무실 살아가지고 이거나 한번 해먹고 나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피해자들에게 집주인의 내용 증명 편지가 배달됐다. 월세가 밀렸으니 집을 비우라는 내용이었다. 지금 어쩌면 월세인지 전세인지 확실하게 좀 되지도 않는 상태인데 자기 월세는 유효하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 밀린 월세를 내라. 그리고 집을 비워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럼 저희는 지금 뭐 소송 진행하는 것도 진행하는 거지만 집주인과 월세 갖고도 다툼이 생기고 당장 또 나가 어떻게 나가 살아야 되나 당장 몇 달이지만 몇 달을 또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런 것도 엄청 크거든요. 지방에서 올라온 강 씨는 전세금을 날린 데 이어서 최근엔 직장마저 잃었다. 비정한 현실에 젊은 꿈이 멍들고 있다.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내가 왜 그렇게 대학을 했을까. 이게 아 제가 서른 날보다 한 1년 동안 겪은 이 일이 정말 악몽이었고 제가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이 겪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1년 만에 진이 다 빠졌습니다. 사는 게. 고향에 계신 부모님도 알고 계신가요? 절대 이런 말을 못하죠. 못하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알게 되면
몸도 좀 많이 안 좋으신데 넘겨지실 것 같아서 전화를 한 번씩 오시는데 삽니다. 한번 정도는 오시는데 웃으면서 봤는데 가슴이 미었습니다. 서울 강남에는 새로운 기업형 전세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 김태준 박사의 집에는 이삿짐이 가득 쌓여 있다. 따로 살던 어머니의 살림살이라고 한다. 지난해 어머니가 살던 집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김 박사가 직접 전세를 얻어드렸는데 그만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 밤에 거의 뭐 두세 시쯤에 벌떡벌떡 깨요. 깨서 아 내가 왜 이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자꾸 곱씹어보게 되고 뭐가 잘못됐을까. 꼼꼼한 성격의 김 박사는 전셋집의 등기부 등본과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집주인의 실제 얼굴을 대조해 임대인이 실제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계약금도 집주인의 실명 확인을 받은 통장에 입금시켰다. 잔금을 지불할 때에도 만일의 사태 대비해 수표를 복사해 놓은 다음 집주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했다. 계좌로 송금해 주셨을 거예요. 예. 이름이 일치를 했나요? 예, 일치했습니다. 저의 그 집주인 이름하고 정확하게 일치했고.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했던 것이다. 이 집의 전세금은 1억 7천만 원. 비싼 편이었지만 어머니가 살림살이를 보관하며 혼자 사시기에 적당한 넓이였다. 남향에 햇살도 잘 들어 어머니도 좋아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집은 주인이 따로 있는 월세방이었다. 신형 전세 사기를 밝혀낸 곳은 서울 강남경찰서. 전세 사기 조직의 여죄를 수사하던 중 김 박사의 전세 계약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 사건 역시 월세방을 얻어 신분증을 위조한 후 주인 행사를 하면서 전세 계약을 한 수법인데 기업형 조직이라는 점이 특징이었다. 다 이제 갑자기 팔이 나가면 아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인데 다 쉽게 말하면 제일 우두머리가 서로를 모르게 해요. 다 몰라. 우두머리 지실래요. 다 갑자기 역할이 나가라. 즉 주모자를 우두머리로 해서 월세 계약 담당과 중국과 연결된 주민등록증 위조 담당, 집주인 역할 담당과 부동산 중개인 역할 담당자 등 조직이 세분화돼 있다고 한다. 이들은 월세를 얻는 과정에서 집주인의 정보를 얻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가짜 중개인을 통해 월세방을 전세로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다. 손에 주인이 남자니까 그여는 비슷한 남자가 와서 신분증 제시하는데 똑같으니까 누구였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신청하게 왜 그 계좌번호까지도 다 제시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금융 실명제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선생님 갖고 계신 계좌번호 그거 하고 신분증하고 확인해서 맞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누가 인지 알겠어요. 의심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다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기, 그 전체가 사기예요, 사기. 실제 집주인 명의의 은행 통장은 어떻게 만든 것일까? CCTV에 촬영된 범인의 모습이다.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통장을 개설한 다음 유유히 사라지고 있다. 통장을 만드는 데 사용된 위조 신분증에는 실제 집주인의 인적사항에 범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게 지금 신분증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저하고 제가 확인한 결과 맞았어요. 저희는 일단 통장을 만들어달라고 하시면은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김 박사는 보기 드물게 꼼꼼한 임차인이었다. 하지만 신분증과 통장까지 위조한 전문 사기 조직의 수법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걔들을 금고해서 야, 너 같은 놈들한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안 당할 수 있냐고. 자기들이라도 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 안 당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가장 그 기본적인 게 그 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위조된 상태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다 신뢰를 할 수도 하고 당하는 수밖에 없다. 작정을 해보면 거의 뭐 당한 방법이 없다고. 저도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공인중개사 같은 전문가들도 속는 사기 수법인데 일반인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박 PD, 이 서민들의 전세금을 보호할 근원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예, 현재 손해배상 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공제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중개사고가 나면 이 기금에서 최대 1억 원까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역시 액면 그대로 믿었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결함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권영욱 씨 가족. 아이들이 갓난아이였던 4년 전부터 지금까지 피를 말리는 전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집을 임의로 전세로 계약한 사기였다. 당시 19가구가 55억 원의 피해를 봤다. 전 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을 대리했으므로 전세 계약이 유효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우리가 1심 지고 2심에도 막 조치가 그렇게 완전히 좋지는 않게 나오니까 혹시 몰라 딴 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해서 제가 전을 다 걸어봤어요. 한 집이 자기들은 100% 승소를 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집주인한테 다 잤는데 다른 집은 어떻게 승소를 했냐. 그러니까 아, 자기들은 집주인한테 승소한 게 아니고 부동산 공제조합에 승소를 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제 제도는 중개인의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이 손해를 봤을 경우에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중개사고에 대비해 매년 의무적으로 22만 원가량의 공제료를 납부한다. 이 공제기금은 공인중개사협회가 관리하는데 중개사고가 발생해 의뢰인이 손해를 봤을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한다고 돼 있다.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1억 원 손해배상 책임 보증에 가입했다고 스티커가 붙어 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한다. 4년 전 권 씨가 받은 공제증서 약관엔 보상 금액은 공제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적혀 있었다.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는 전체를 한 사건에 대해서 전체의 1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모든 변호사들 그때. 그 부동산에서 사고 난 건에 대해서 10건이면 10건, 100건이면 100건, 한도가 1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의 피해 규모는 총 19건에 55억 원, 최대 1억 원의 보상을 받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규모였다. 그런데 2008년에 나온 대법원의 판례가 희망을 주었다. 최대 1억 원을 보상한다는 것은 공제사고 한 건당 보상 한도를 의미한다는 판결이었다. 공제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가 무엇이냐가 주된 쟁점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그 조항의 의미는 공제사고 한 건당 보상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공제 가입자가 공제 기간 중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 보상 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 씨 등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각 건당 손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서 승소했다. 1억 원의 보상 한도를 사건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은 최근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되고 있다. 저를 받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를 돌려받았다. 요거는 좀 마음이 많이 가라 좀 좋아지죠. 전액을 받을 때 하루에 한 몇 번씩 읽어요. 전액 돌려받았다, 전액 돌려받았다 이 말을 몇 번씩 읽어도 마음씨를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런데 본인의 공제 증서를 살펴보던 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2008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공인중개사협회가 2009년에 약관을 개정한 것이다. 즉, 사고 건수나 피해액에 상관없이 한 중개업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금의 총 합계액은 최대 1억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오피스텔 사건의 경우 총 37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37명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한도가 최대 1억 원이라는 의미였다.
깜짝 사고하다가 정말 사람이 다쳤는데 난 돈 이거 있으니까 너희들께 무슨 일을 다시 가져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 안 되니까 30만 다쳐버리고 그럼 몇 명 계약했냐고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현실성 있는 그런 공제증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의 약관 변경에 대해 피해자 보호라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근데 중개사가 사고를 친다면은 그 중개 의뢰인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적 장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 제도가 강제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공제 약관을 그렇게 해석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협회에서 만든 규정은 피해자 보호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공인중개사협회의 개정 약관을 승인함으로써 이 약관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어떻게 이 약관 한지를 읽어보고 대체 통과를 시킨 건지, 이런 취지의 약관이 개정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더 똑똑하고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들이 그걸 이렇게 허용을 해줄 수가 있는지 하기에 수준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요. 회원들로부터. 피해자들은 국토해양부가 서민들을 외면하고 공인중개사협회의 편을 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협회의 입장만을 고려해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협회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제사업의 부실도 맞고 또 이제 소비자에게 적정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요율체계 개선이나 또는 피해보상 확대나 이런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왜 약관을 변경했을까? 협회 실무자에게 약관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다. 건건으로 지급해야 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개인이 지금 이제 50억짜리 사고를 쳐도 다 협회가 지급해야 되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한 110억 정도. 그것이 만약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저희를 다시 뒤집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일시에 다 지급해야 되는 문제. 그로 인해서 저희가 또 매년 발생하는 추가 공제금 지급이 한 60억 정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한 그러한 일이 일시적으로 발생했을 때 한 3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급을 못하는 사태도 최악의 경우는 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협회의 공제 보상금은 가파르게 증가해왔다. 현재 소송이 제기된 공제 금액은 332억 원. 보상 한도가 각 건에 적용된다면 최악의 경우 그동안 모은 공제 기금을 모두 지급해도 약 79억 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저희들이 그동안 피축한 어떤 그 책임 준비금으로는 상당히 버거운 현재 상태로, 그다음에 이 상태가 지금 몇 년 지속이 되어진다면은 공제 제도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해지고 또 파산까지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제 제도 자체를 긴급하게 개선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협회는 지난 90년대부터 약 20년간 공제 기금을 운영했다. 그런데도 공제 기금이 부실한 이유는 무엇일까? 20년간 납부된 총 공제료 1,900억 원 가운데 실제 공제 관련 비용은 약 400억 원인 반면에 기타 지출이 1,500억 원이나 됐다. 실질적으로 회비 납부가 굉장히 미진했습니다, 회원들이. 그래서 그동안 회원들이 내야 될 어떤 그 회비가 미진하다 보니까 공제금을 상당히 이렇게 전용해서 썼던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협회가 지출을 하면서 재정을 좀 건전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도 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상호 부조의 어떤 공제 사업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최고 의결기구인 이제 이사회라든가 대의원총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수입지출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결정을 한 겁니다. 사실 그때는 왜 그랬냐면 이 공제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어떤 그 한 해의 수입을 갖고 지출을 해도 안정적 그 기반 위에서 계속 진행이 됐었고 또 굉장히 잉여 사실 특별히 관리비라든가 공제사고에 대한 급증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미래를 사실 준비를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부분은. 예. 최근까지도 협회 내부에서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8만 5천 명의 공인중개사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된다. 그리고 회원들이 내는 공제료는 피해 보상 등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다. 2008년 10대 회장이 당선된 이후 협회는 협회 예산 1억 원을 포함해 총 3억 8천만 원을 들여 화려한 이 취임식을 열었다. 이종열 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등 힘 있는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를 배경으로 협회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뒤에는 대한민국 부동산 대통령이라는 호칭까지 받으며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협회는 회장의 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이전까지 회장의 월급은 600만 원대. 그런데 2009년 들어 월 1,200만 원, 연 1억 4,400만 원으로 두 배나 인상했다. 거기에다 판공비 500만 원과 정보비 900만 원 등 월 활동비가 1,400만 원에 이른다. 협회의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데도 본인의 연봉을 대폭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장님께서 당선되신 다음에 사실 좀 임금이 너무 올라갔다 회원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랄까. 임금 올라간 건 그건 대의원 총회나 회원들이 올려준 거지. 임금 그러면 아니 회사인 MBC에서는 사장이나 PD 봉급을 그 위에 경질해서 올려주지 않는데 올라가나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공제가 되나요? 그런데 이제 대의원분들이나 이사회분들이나 뭐 이사님들이나 실질적으로 이제 회장님께서 좀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요청을 한다고 안 올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정서가 맞으니까 해준 것이고. 네. 봉급 몇 번 더 받은 게 뭐가 문제되나요? 정보비와 판공비로 증빙이 필요 없는 현금이 수시로 인출됐다. 2009년 한 해 사용된 현금이 1억 1천만 원이었다. 이 정보비라든가 판공비 중에 현찰로 쓰셨던 부분은 전부 협회의 회무를 위해서 사용하셨나요? 그 회무를 위해 쓰지 모르겠습니다. 회무를 위해 쓰는 거죠. 그건 그거는 안에 내막에 그 지출 규정에 쓴 거예요. 규정에 의해서. 예, 규정에 맞게 쓰신 거 이제 저희도 봤는데 그 액수가 너무 좀 상당한 것 같아가지고요. 현찰로 쓰신 게. 아니, 안에 규정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 우리 협회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규정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모든 업무 그 집행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규정에 의해서 쓴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2009년 이종열 씨는 선거 당시 허위 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돼 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나이지리아에서 다녔다는 대학 학력이 문제가 됐다. 그런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당일에도 판공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 그리고 6개월 뒤 직무에 복귀한 뒤에는 두 달 동안 판공비를 2,500만 원이나 사용했다. 그중에 1,800만 원이 현금이었다. 일반 회계를 많이 소진하다 보면 협회가 어차피 재정이 고갈될 것이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공제회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제회계는 우리 국민들하고도 관련이 있죠. 책임준비금 어떤 거 축적하는 문제하고. 그래서 협회가 이렇게 일반 회계, 공제회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상당 부분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를 건전화시켜주는 것은 결국 공제회계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공제회계도 방만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협회는 이종열 회장 취임 이후 해고된 직원들의 복직 소송을 방어하는 데 1억 9천만 원을 썼지만 패소했다. 또 대외 홍보비로 6,800만 원을 사용했고 투자 명목으로 골프 회원권을 5억 2,600만 원에 구입했다.
그게 공제회계이지 않습니까? 공제회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그 어떤 그 거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제료를 이렇게 공제 기금이 이렇게 협회에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축적되는 어떤 기금은 여러 가지 어떤 사고에 대비한 자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또 건전한 어떤 그 방법으로 이렇게 보유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골프 회원권은 특정인이 계속 사용을 해 올 수 있는 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목적상 맞지 않는 그런 구입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010년 공제 예산에서 공제 관련 지출이 37%다. 그런데 인건비와 독립후생비, 관리비, 운영비도 37%를 차지한다. 여전히 인건비와 관리비 등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09년 금융감독원 감사에서도 공제 회계를 인건비 등 일반 회계로 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제기금이 위험하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자 협회도 개선에 나섰다. 협회는 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결과 보상 한도를 총액이 아닌 건당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개선안이 제시됐다. 연구 결과도 현재 이 제도를 건당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요율에 대한 문제, 그 건당으로 갔을 때 어떻게 요율을 앞으로 선정할 것이냐 2단계로 이 문제를 이제 저희가 연구 요역을 줘서 건당으로 저희는 협회는 추진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지난 연말 이종렬 회장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후 협회는 선거 방식을 둘러싼 내분에 휩싸여 있다. 간선제 보궐선거를 주장하는 대의원들이 협회에 난입해 회장 직무대행 등 집행부를 끌어내고 협회를 장악했다. 뒤이어 직선제 재선거를 주장해온 집행부가 협회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극렬한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연초부터 잇따라 발생한 대형 중개 사고와 피해자들의 절박한 보상 요구를 외면한 내부 싸움이었다. 집행부에게 정상화 일정을 물어봤다. 우리 지난번에 일정을 그 이사회에서도 이미 했고 지난 1월 11일 날 회직자 연석회에도 됐듯이 그 선거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4일 날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은 선관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일정이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직선제 재선거는 반드시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대의원들은 선거를 하기 전에 먼저 선거 관련 규정과 정관을 변경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어떤 권력의 분산이 없이 지나치게 회장한테 1인한테 총통제 이상의 권력이 집중이 되고 회장이 뭐를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끔 돼가 있는 이 정관을 대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불비한 부분을 정비를 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회가 내분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제 보상 한도인 1억 원의 의미가 공인중개사가 저지른 모든 사고가 기준인지 아니면 각 건에 대한 기준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다가오고 있다. 대법원이 공인중개사 협회가 개정한 정관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공제 제도의 정신을 살려 서민들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결과가 주목된다. 3월 달 이번 달에 판결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잘 나야 되는데 잘 안 나면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괴롭죠. 네, 박 PD. 곧 대법원 판결이 있을 거라면서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만약 협회가 승소해 1억 원 보상 한도가 총액이라는 판결이 나면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보상받을 길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반면 피해자들이 승소해 사고 건당 1억 원씩 보상하도록 판결이 나면 전세금을 찾으려는 소송이 대거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회는 현재 과거에 비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공제기금 자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박상준 PD 수고했습니다. 2008년 대법원 판결은 공제 제도의 정신을 살려 서민들의 전세금을 보호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 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의 보상 합계가 연간 1억 원 한도를 넘을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협회의 정관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대체 어떤 취지와 배경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서민들에게 목숨과 다름없습니다. 서민들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